엄마로 엄마로 너무 많이 삶아도 맛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배추 숙회를 하려고. 배추 숙회요? 배추 숙회라 하거든. 네. 이걸 삶아서 무치는 걸. 배추를 삶아 넣어가지고. 왜? 이게 영양분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 반찬 어디 오간하고 이럴 때는 젊은 사람들이 삶아서 그게 하루 줄고 나 잘 알겠지. 한 얼마나 삶으면 될까요? 한 5분 삶으면 될까? 너무 많이 삶아도 맛이 없어요. 아. 이 삶을 손을 좀 넣어보고 네. 조금 물을 정도 이 정도 되면 뜨겁다. 그게 이제 손이 저울이잖아. 우리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네. 아이고 요리사들 몇 키로 몇 이거 맛 없어요. 손에서 익은 음식이 돼야지. 이리 보면. 여기가 조금 물렁하면 돼. 어디가요? 여기가. 위에가. 네. 조금 물렁, 조금만 더 삶으면 돼. 조금 물렁하면 돼. 네. 대만 이게 두껍기 때문에 네. 저것만 물렁하면 밑에 이파리 다 삶긴다는 이야기거든. 네. 이리 와, 놔주면. 식으면서 자기들끼리도 있거든. 네. 응. 있거든. 이 뜨거운 한짐을 해가지고 들기름 네. 가짠 들기름을 가지고 무치면 네. 정말 맛있지 않아. 아. 경기도 사람들 전부 들기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가짠 거. 네. 아 가짠 거. 가짠 거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직 뜨거울 것 같은데. 네. 물이 나오거든요. 네. 이건 반드시 된장이 들어가야 돼. 비나 미나 쪽 받아 지금. 됐다.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